변장의 달인이라는 게 지금 딱 봐도 느껴지는데, 그동안 보여주지 않은 또 다양한 모습, 우리 박성웅 씨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희는 어떤 인물인가요? 사진으로 이렇게 보셔도 아시다시피 팔색조고 한 1인 7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시는 보이시기에 오른쪽에 할아버지 분장은 한 5시간? 촬영은 꼴랑 한 1시간 한것 같은데 그 분장만 한 5시간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되게 중점적으로 이제 캐릭터를 뒀던 게 실제 변장을 하지 않은 김인애는 어떤 캐릭터를 해야 되지? 왜냐하면 변장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죠. 실제 김인애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현장에서 했고요. 그냥 뭐랄까? 사기꾼인데 좀 좋은 사기꾼. 아, 네. 아, 본인 변호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네. 1인 7역입니다. 사실 1인 2역도 쉽지 않은데 1인 7역을 이번에 박성웅 씨가 선보여 주셨고, 분장도 뭐 당연히 또 굉장히 공들여서 오래 했을 텐데, 7역을 맡으면서 진짜 본연의 김인애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각각 중점들을 좀 뒀나요? 중점을 뒀다기보다는 그 포인트를 많이 살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예고편에서도 나오지만 맘마미아나 뭐 그런 거는 약간 좀 이태리식으로 느끼하게 뭐 이태리 느낌? 예 그리고 저 노인 분장을 했을 때는 최대한 이제 좀 제가 이제 건장해 보이잖아요. 좀 나약한 그걸로 했고 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여장을, 여장보다는 이제 뭐 해녀 뭐 이런 거 있는데 브래지어를 처음 해봤거든요. 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여성 속옷을 또 착용을 하시고, 그래서 여성분들 존경합니다. 네. 너무 막 힘들고 답답한데 아, 그것도 되게 기억에 남고 아무튼 모든 캐릭터들이 다 재미있었고 연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연기를 하니까 이번에 맡은 역할은 김인의 역할이지만 마치 7편의 작품을 한것 같은 우리 박성웅 씨의 노력이 깃들여져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다음은 곽시영 씨가 맡은 조수강 캐릭터 만나봅니다. 야, 이런 곽시영 씨는 처음 만나보는 것 같아요. 살벌한 놈인데 지금 쭈뼛한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정말 분노조절 장애를 가진 형사.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고 믿고 또 검거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고 근데 거기에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살벌한 놈이 이제 조수광이라는 형사인데요. 죄송합니다. 그 캐릭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아니 왜 사과를 하십니까? 지금 네. 캐릭터에 정말 착붙해서 연기를 보여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동안 보여준 적 없던 연기이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이번에 조수강 준비하면서 어떠셨나요? 진짜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를 여태 해본 적은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뭐가 좋을까? 이제 감독님하고 좀 얘기하던 와중에 그럼 우리 조금 호일폼 같은 폭탄머리를 좀 해보자. 성격 파탄자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머리 외형적인 거는 이렇게 조금 설정을 했고 이제 캐릭터를 이제 촬영을 할때 어느 부분에서 내가 분조장이 와야 되는지 그리고 혹은 분조장이 왔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웃겨야 될지 나는 진지하고 관객분들은 웃어야 웃어야 되는. 되는 그런 장면들을 좀 많이 고민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이 정말 깊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분노조절 장애 형사 역할이기 때문에, 저 소리도 많이 지르고, 화도 많이 냈을 텐데, 그게 좀 되려 스트레스가 풀렸나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좀 되려 스트레스를 받았나요? 스트레스를 오히려 많이 받더라고요. 심지어 이 영화 촬영하면서 목이 쉰 적이 몇번 있어요. 그 정도로. 네. 아, 이번에 곽시향 씨의 샤우팅! 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경호 씨가 맡은 추린 팡스틸 만나봅니다. 와, 잔인한 놈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빌런 같은 저 빌런의 각도, 정확하게 빌런의 각도를 지금 예, 보여주고 있는 추린팡인데 일단 추린팡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주도의 상권을 장악하고 제주도를 거점으로 좀더 아시아에서 나쁜 짓을 더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마피아 보스죠. 예, 주림팡이라는 인물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잔인한
놈입니다. 그 잔인한 놈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분장팀과 의상팀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줬고요. 아. 또 감독님도 굉장히 캐릭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평소에 제가 안 해봤던 그런 도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영화 속 르와르를 책임지고 계시는데요. 네. 예, 이번에 광둥어 연기 엄청나게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 대사를 처음 접하고서는 대본을 보고 이거는 한국 사람을 쓸 게 아니라 이거 외국의 광둥어를 쓰시는 분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 사실 네. 경호 씨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냐면 지금도 네. 그냥 이렇게 딱 눈 뜨면 바로 그 대사가 나올 정도로 연습에 연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대사 있나요? 파이디야. 나디와벤 다이완가빈 규박경레이 반걸레.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지금 왜? 정말 중국 사람 같지 않습니까? 약간 느낌이. 저는 안시성 때 엄청 욕 먹었거든요. 아, 또 그때. 하지만 이번에 우리 박성훈 씨도 영어를 쓰시죠? 사기꾼 연기를 하시면서. 네, 죄송합니다. 외국어 외대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외대인데 이제 과는 다른 과를 다른 과지만 이번에 또 박성욱 씨의 영어 연기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어와 또 우리 광둥어가 함께했던 필사의 추격입니다.